오늘은 제가 방아보건지소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건강관리 셀프존을 방문해봤습니다. 입구로 쭉 들어가면 방아보건지소가 나오는데요. 운영시간은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를 제외한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고 예약 및 문의는 방아보건지소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. 건강관리 셀프존에서는 강서구민들이 혈당, 혈압, 인바디 측정을 무료로 할 수 있는데요. 만 20세 강서구 주민이 사전에 예약하면 혈액 지질 검사 후 당일 결과 상담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. 먼저 자가 측정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혈압 측정이 가능한데요. 최고 최저 혈압, 맥박을 확인해 현재의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혈당 측정인데요. 공복 혈당은 공복 8시간, 식후 혈당은 밥을 먹기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고 나서 측정해야 한다고 하셨어요. 혼자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이 트레이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. 인바디 측정 공간에서는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 후에 인바디를 검사할 수 있었습니다. 인바디 기기의 결과 해설뿐만 아니라 결과지가 인쇄되어 나오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정확히 보기가 좋았습니다. 평행능력 측정 공간은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. 노인분들의 낙상 예방을 위해 평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. 동의를 구하고 측정하고 계신 분의 모습을 담아보았는데요. 검사 방법은 제자리에 서서 중심 잡기, 동그라미 및 발자국 따라가기 등을 통해 낙상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를 타면서 혼자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강서구민 직장인 중에 고혈압, 당뇨병 질환자는 혈압기, 혈당기, 좌식 자전거를 12주간 무료로 빌려드리는 제도도 있으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지금까지 강서구를 리뷰하는 총스테이였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만나요.